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564쪽에 글의 분위기, 어조, 목적, 종류 이런 거 찾는 리딩 컴프리헨션 파트입니다. 564쪽입니다. 자, 글의 분위기라든지 어조라든지 또는 종류, 목적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느낌.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의 의미보다는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다. 대부분이 주제요지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글의 정서나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형용사나 부사 등에 주목해야 한다. 자, 선택지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에서 유의한다. 그래서 종류와 목적에 맞는 어구들은 sorry, disgrace, disappointed, regret, shameful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항의라든지 불만의 의미고요. appreciate, thank 이런 것은 감사의 글이고요. ask, call for, demand, require 이것은 뭔가 요청하는 글이고요. inform, notify, notice 이런 것들은 통보의 의미를 갖는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1번에 to compliment라고 되어 있는데 compliment라는 것은 칭찬한다는 거죠. 자, 칭찬하다, 칭찬, 찬사라 했던 칭찬하다, 찬사하다란 뜻이죠. 칭찬, 찬사를 보내다,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두 번째, appreciate는 감사의 글이고요. inform은 통보고요. advice는 조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partner have got into an argument. 자, argument란 단어가 있다. 너와 너의 파트너가 역시 다툼이 시작되어지게 된다. 그죠? 다툼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너와 너의 파트너가 싸움을 하게 된다. You are both upset. 너희들 둘다 화가 나 있고, in the heat of the argument. 그러한 싸움의 역시 열기 속에서 start making personal attacks. 개인적인 공격을 you don't really mean. 당신이 정말 의도하지 않는 개인의 어떠한 인신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자,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 공격이 시작이 된다. What's the best thing to do? 자, 해야 할 가장 최상의 일은 무엇이냐? 싸움이 시작이 딱 된다 그러면 그죠? 맞짱 깐다. 아니면 계속해서 뭐 상대방을 설득하려 한다. 내 주장을 편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he commonest answer are 가장 흔한 해답은 to apologize. 우선 미안한 일인데, 참 내가 사과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거. 그러면서 go silent, 좀 진정하고 말을 아끼거나, 또는 stop for a moment, 잠시 동안 멈추어 섰다가, state your side of argument, 너의 그러한 주장의 측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라. As calm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침착하고 조용하게. 자, 이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면 서로 흥분되어 있고 인신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떠한 사과라든지 내지는 역시 침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더 뭔가 그 상황을 좀더 부드럽게 풀어가라는 충고의 개념이 되겠죠.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Once both people have been given some time to calm down. 자, 일단 두 사람이 진정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서로 받게 된다면, more amicable discussion, 좀더 우호적인 어떤 대화가 기대될 수도 있다. 그죠? 뭐로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대화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충고의 개념이 된다. 두 번째 목적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체중의 증가를 막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다. 그래, 두 번째, 스트레스의 원인을 설명한다. 뭐 체중 증가를 막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 스트레스의 원인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to announce why junk food is bad for the health. 자, junk food, 그죠? junk food가 건강에 나쁜 이유를 발표하는 것. To explain, plain이 아니고 explain으로 바꿔주세요. EX가 빠졌네요. Explain. 자, 오타는 잡아서 추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To explain how to ease the negative effects of stress.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 자, 올라가 봅니다. Job-related stress can lead to symptoms of poor physical health, such as weight gain, fatigue, and illness. 자, 보세요. 직장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바로 아주 열악하고 나쁜 신체적인 건강의 증상을 이끌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건강에 신체적 건강의 증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어떠한 병에 걸린다든지. 자, 그런 상황이니까 both diet and exercise, 뭔가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 모두가 can contribute to,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다.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죠? 기여, 공헌하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여, 공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디에? Alleviation of these negative effects of stress. 스트레스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의 그런 alleviation 하면 완화죠.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죠? 뭔가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나름대로 운동하게 되면 그죠? 열기를 품어낼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작용이 된다. 자, the first step is to eliminate junk food. 첫 번째 단계는 제거하는 것이다. 너의 그 식단으로부터 junk food. junk food 그러면 뭔가 칼로리가 되게 높고 사람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 배는 포만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그런 음식들을 가리킵니다. 자, 영양가는 별로 없고 사람에게 아주 되게 맵고 짜고 또 내지는 뭐 되게 그런 어떤 음식을 정크푸드라 합니다. 자, instead of soda or a candy bar, 소다수라든지 캔디바를 먹는 것 대신에 try a piece of fresh fruit, 신선한 그러한 야채 과일을 먹도록 하라. 다음 단계는 is to make a habit of exercising every day, 매일같이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뭐 일과 관련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How to ease, 그죠?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설명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다음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 페이전트에 대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미스 아메리카 그러한 역시 마찬가지 미스 아메리카 대회라는 것을 어떻게 필자가 생각하느냐. 1번 disgusted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objective 객관적인 comical 희극적인 skeptical 회의적인 자 되겠습니다. The Miss America pageant is an ancient throwback to a time. 자, 미스 아메리카 대회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throwback 그러면 후퇴, 역행하는 일이다. 어떤 시대로? 왜냐? 여성들이 억압받던 시대로의 후퇴이다. 상당히 첫 번째 문장을 보더라도 미스 아메리칸 페전 아메리카 페전트에 대한 것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we need to end this dinosaur competition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 all 하면 영원히 이런 뜻인데 우리들은 영원히 이와 같은 공룡처럼 거대해진 경쟁 시합을 그죠? to end 끝낼 필요가 있다. The contest encourages America's to threat women. 자, 그 콘테스트는 용기를 준다. 미국 사람들에게 아메리카스가 아니라 아메리칸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메리칸스.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들을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도록 그렇게 자꾸 권장하는 시합이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역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다양한 어떠한 의상이나 포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1등이나 2등, 3등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여성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성향이 있다.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parading a group of pretty girls wearing swimsuits in front of a panel of judges and rating cattle at a country fair or dogs in a dog sh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말합니다. 자, 어떤 무리의 예쁜 소녀들을 퍼레이드를 시키는 것과 그죠? 수영복을 입힌 채로 바로 심판이라는 여러 패널 앞에 그리고 마치 어떤 시골에 역시 소를 판매하는 전시장에서 등급을 매기거나 바로 개쇼에서 개를 등급을 매기는 것과 같은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룹의 사람들을 퍼레이딩 시키는 거나 시골장에서 역시 소를 등급 매기고 개를 그저 역시 보여주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랴. 그래서 회의적이라는 개념은요. 뭔가 가망성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여부가 작을 때 회의적인 거고 여기서는 되게 혐오스럽고 물건 취급한다는 disgusted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Also, pageants encourage young girls to focus on their bodies and their appearance above all else. 자, 또한 그러한 대회는 젊은 소녀들이 자신들의 신체와 그리고 외모에 그 외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신체와 외모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장려한다. 결과적으로 Too many women suffer loss of self-esteem. 너무도 많은 여성들이 자아 존중에 대한 상실을 고통당하며 상실로 고통받으며 When they can achieve perfect Barbie's doll, Barbie doll figure, 바비 인형 같은 완벽한 인물을 달성할 수 없고 그리고 faces like those of the contestants. 그와 같은 어떤 경쟁자들의 역시 마찬가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처럼 faces 얼굴 따위를 인물과 얼굴 따위를 성취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시합하는 사람들처럼 얼굴이 예쁘지도 않고 그런 아주 퍼펙트한 바비 인형 같은 몸의 뭐 그러한 모습도 아닐 때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을 상실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되게 회의적이라는 개념보다는 되게 혐오스러운, disgusted, 역겨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이 되겠네요. 네 번째 갑니다. 다음 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기사, 문학비평, 기행문, 관광안내라고 되어 있네요. In one of the most widespread man-made disasters, 거기까지 가장 널리 퍼진 인간이 만든 재앙 중에 하나 속에서 그 지역이 알고 있는 자, 그 지역이 알고 있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재앙 중에서 하나에 smoke from the fires, 화재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has blanketed a bread source, 광범위한 구획을 담요처럼 덮어버렸다. 남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번 달. 자, 상당히 뭡니까? 그 지역에서 인간이 만든 재앙 중에서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전체를 아주 연기가 화재가 나서 덮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문학 비평이야? 기행문이야? 관광 안내야? 신문 기사죠.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Flights have been cancelled. 비행편들은 취소되어졌으며 그 지역 전역에서 바쁜 그러한 선적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쁜 선적을 하고자 하는 배들은 바로 말라카 그란 스트레이트에 선적하는 선박들은 방해받았다. 낮은 가시력에 의해서. 뭔가 그저 연기가 자욱하게 쪄버리고 나니까 가시력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쌕쌕거리고 있는 중이다. It is impossible to say how many people have been made sick by the smoke. 투부정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연기에 의해서 아팠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The fires are mostly intentionally set. 화재들은 주로 의도적으로 질러지게 되는데 hundreds of Indonesian and Malaysian companies 수백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회사들이 주로 large agricultural concerns 되게 커다란 농업 관련 회사들인데
because some is high placed government connections. 아주 high placed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갖추고 있는 정부와의 상당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 정부와 상당히 연관고리를 갖추고 있는 그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역시 많은 회사들 일부 회사들 그런 것들은 화재를 저렴하고도 불법적인 땅 클리어링 그러면 랜드 클리어링 랜드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니까 여기 어떤 나무를 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불법적으로 그런 것을 역시 개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간에 상당히 불법적이고 저렴한 개간의 수단으로서 화재를 이용해 먹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신문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아이의 심경. Pleasant는 기쁨, Embarrassed는 당혹스러운, Sorrowful은 슬픈, Relieved는 마음이 편한. To celebrate my birthday, my husband and I dressed up for an evening at the theater in town. 자,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의 남편과 나는 옷을 차려입고 저녁 식사를 위해서 바로 시내의 극장에 앉아 있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아파트를 떠났다. 즉,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읍내까지. 하지만 우리는 exchange, 즉, the exact change, 정확한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그래서 나의 남편이 dug into a shop, 어떤 가게로 뒤뚱뒤뚱 걸어 들어갔다. To break a few dollars, 몇 달러 정도, 그죠? 나눈 것을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한 거지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그가 그의 컵을 나에게 내밀었고 말하기를 Lady, can you spare some change? 자, 잔돈 좀 있으면 넉넉히 주시오 라고 했다. No, I answered, 아니요 라고 나는 대답을 했으며 Actually, I'm waiting to get some change right now. 나 또한 지금 바로 약간의 체인지 거스름 돈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요. Looking at me with surprise. 놀라서 나를 바라본 채 He leaned forward. 그는 confidently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고개를 쭉 내밀면서 and 말하기를 You've got to get a cup. 당신은 컵부터 챙겨야 될 것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내가 참 나는 남편하고 같이 멋진 저녁 식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지가 와서 잔돈 달라고 하니까 사실 나도 잔돈이 필요해서 이러고 있어 이랬더니만 거지가 그죠? 그러면 당신은 컵부터 구해야 할 것이오 라고 하니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그죠? 해악적이고 유머스럽기도 하죠.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pleasant, 3번은 슬픈, 4번은 그죠? 경감된 마음이 편한. 자, 6번 봅니다.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lade E is the most common worldwide spreading woman. Clade E는 가장 흔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벌레입니다. It's very dangerous by corrupting your files. 당신의 그런 파일을, 당신의 파일을 부패시킴으로써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Because of its very smart stealth and antivirus technology, technique, Most common antivirus software can detect or clean it. 자, 그것의 아주 작은 그러한 어떠한 스텔스, 몰래 스며듦과 그리고 항바이러스라는 기술 등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러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그것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없다. 엔티바이러스가 그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그런 은밀성과 항항 바이러스 기술로 인해서 주로 커먼 엔티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는 자 그것을 탐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깨끗이 버릴 수도 없다. 자 우리는 그죠? 이러한 프리 이뮤니티 툴 공짜 그러한 면역성 도구를 개발하였다. To defeat malicious virus. 악의적인 바이러스를 물리치도록 하기 위한 면역적 툴, 도구죠. 당신은 단지 필요하다. 이 도구를 한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나서 클레이즈는 결코 당신의 PC 속으로 침입하지 않을 것이다. 자, 안내를 위한 문장이죠. 칭찬, 문의, 주문. 자, 4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인터넷에 대한 미치 마덕스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Can a person acquire everything he needs to survive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ever leaving his ho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acquire, 습득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것, 모든 것을,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이제까지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살아왔던, 살아오는 것이 필요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은 습득할 수 있겠는가? 다시, 인터넷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데에서 실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26-year-old Mitch Maddox, 26세의 그러한 Mitch Maddox는 who calls himself dot-com guy, 스스로를 dot-com guy라고 부르는데 바로 찾아내기로 결정한다. 그가 최초로 기업의 그러한 스폰서를 습득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떠나지 않기로 맹세하면서 모든 1년 내내 떠나지 않기로 맹세하면서 매독스는 바로 거주권을 차지하였다. 텅 빈 그러한 집 안에서 단지 컴퓨터와 인터넷의 연결만으로 그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획득할 수 있는 필요성 또는 사치품 필요품이나 사치품을 업테이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온라인 쇼핑은 그로하여금 가구를 역시 어콰이어 하도록 허락해주며 음식과 화장실 종이와 그리고 의복과 근무 여건의 장비 그리고 심지어는 애완동물들을 역시 거기에 어콰이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준다. Everything was delivered right to his door. 모든 것은 그의 강아지에게 역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그의 도어죠. 모든 것은 그의 바로 문 바로 앞까지 배달되어졌다.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미치 패덕스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아주 급하고 성급하다. 낙천적이고 쾌활하다. 익스페리멘털 실험적이다. 패시미시브 그죠? 역시 이건 비관적이다. 옵티미스틱, 패시미스틱, 이것은 역시 낙천적인,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이것은 뭔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험적인 거죠. 실험적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글의 분위기. 8번입니다. 1번 슬픈, 2번 실망스러운, 3번 걱정하는, 4번 유머러스. 메어리는 6살 아이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할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자, 메어리가 할머니를 방문하러 찾아올 때마다 메어리는 할머니를 항구에서 역시 만납니다. 어느 날 메어리는 항구로 데려가졌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배웅하기 위해서. 그때 메어리는, 그때 할머니가 배 위에 올라탔을 때 메어리는 울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녀의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께서는 바다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외 모든 사람들처럼 땅 위에 살지 않고 할머니를 배웅하러 갔을 때 배에서 배웅하니까 바다에 사시는 줄 알았죠. 재밌죠. 해학적이죠.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I am writing to you concerning Astra Stereo model CDP 4500 that I bought several months ago from your dealer. Discount Stereo here in New York City. From your advertisement, I was led to believe that your audio equipment was the finest that was now available. 자, 나는 기꺼이 당신에게 아스트라 스테레오 모델 CDP 450을 450으로서 당신에게 그저 기꺼이 역시 내가 아스트라 스테레오 모델 CDP 450으로서 내가 몇 달 전에 당신의 딜러에게 구했던
그런 것으로서 역시 당신에게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I was led to believe that. 나는 데디아라고 믿겨지게 되었어요. 당신의 오디오 이퀴먼트 장비가 가장 멋지었다는 것을, 데디아 이용할 수 없는 가장 멋진 것이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이끌려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귀사의 광고를 보고 저는 귀사의 음향기기가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쓴 목적은 뭐예요? 상품을 구매하려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려고, 대리점 개선을 문의하려고, 제품에 대한 항의하려고. 마지막에 들어가 볼게요. I feel that this should not be necessary.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며, 제발 부탁인데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나의 걱정거리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나는 look forward to ing. 당연히 당신으로부터의 소식을 듣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글의 종류 보겠습니다. 초청장, 안내문, 독촉장, 논설문인데요.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why we have not heard from you in reply to our letter of 15 March about the man, about the sum of $1,200. 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투부정사 이해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당신에게서 대답으로서 15일, 3월 15일 우리의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당신으로부터 우리가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1200달러의 합계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했었죠. 당신이 적어도 설명해 줄 것이라고. 바로 그 계좌가 unpaid,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역시 말하고 싶습니다. 자, I a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You will agree that 당신은 데디아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which will cause your credit and reputation to suffer. 당신의 크레딧과 리피테이션은 역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we propose that you should clear your account by the end of this month. 자, 이달 말에 말경에 당신에게 당신은 분명히 당신의 그러한 것을 설명을 분명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독촉장이냐 안내문이냐 초청장이냐 독촉장이냐 논설문이냐 이건데, 안내문이나 논설문 아니겠죠. 저 역시 그래서 역시 막 보세요. 어떠한 것이 만들어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어찌어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12달러의 합계에 대해서 3월 15일 우리의 편지에 응답하는 차원으로 당신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어라고 하는 독촉장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당신은 클리어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고 당신의 그러한 구좌를 이번 달 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your account가 아니고 your account예요. you를 your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독촉장 얘기죠. 자, 11번입니다. 글의 목적. 이 글을 왜 썼는지 봅시다. Various fogs are essentially clouds. 다양한 안개들은 반드시 구름입니다. That form at the Earth's surface, 지구의 표면에서 형성되어지며 produced by temperature differences and moisture in the air, 공기 속에서 온도의 차이와 수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As form, 점점 더워지면서 moisture laden air cools, 수분을 머금은 그러한 공기가 시원해지고 그 수분의 양과 즉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 따뜻한 공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수증기를 지닐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보다. 그래서 마치 그 공기가 충분히 식게 된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점에서 그 수분은 다시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한 air the form water drops creating fog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물 방울 형태라든지 클리닝, 그죠? 크리에이팅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안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안개, 바로 따뜻한 공기가 역시 안개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기. 그 다음에 역시 shy moisture walkers in the air. 공기 속에 바로 shy한, 그죠? 아주 수줍음을 타는 moisture walkers, shy moisture walkers를 지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거기는 보시다시피 10번에, 11번에는 안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3장 끝냈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내용 일치를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